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셀프 세차를 하러 가려고 해요. 차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셀프 세차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랑 같이 셀프 세차하러 가보시죠.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지?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왜 자꾸 똥 냄새가 나지? 어? 제가 처음 셀프 세차를 해봐서 일단 이거 카드를 받았어요. 과학 세척을 먼저 하고 나한테 뿌리면 안 돼. 제가 셀프 세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요. 저처럼 여자나 세차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이걸로 엄청 쉽게 세차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한번 가지고 왔어요. 네,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세차용품 1위래요. 근데 이번에 한국에 상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먼저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휠에 뿌리는 거, 이거는 왁스, 이거는 타이어 청소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. 쉽게 그냥 뿌리고 닦아내면 된다고 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미미미미 들어온 거 보세요. 까만 때가 있어요. 일단 요거를 뿌리고 이걸로 닦아내면 된대요. 지금 아주 더러운데 뭘 칙칙거리는 거 모르겠어. 칙칙칙 입으로 소리를 내고 하고 있어요. 닦아보세요.
안 닦은 거고. 어? 진짜네. 엄청 잘 닦여요. 이 봐봐. 아, 검사의 시간이에요. 반짝반짝거리게 됐어. 열심히 빡빡. 레이터.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휠이 진짜 더러웠는데 좀 깨끗해졌고, 이 왁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닦을 때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났고 이거 타이어도 타이어를 따로 이렇게 뭔가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뿌려놓고 30분 지나면 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셀프 세차를 마쳤습니다. 이제 놀러 갈 거예요. 아마 한강에 갈 것 같아요. 날씨 진짜 좋다. 졸릴라고. 미쳤나봐. 개 무서웠어. 왜 저래? 야, 나는 여기 누워서 바로 봤거든. 비둘기 배까지 다 봤거든. 나도 봤어. 비둘기의 표정과. 우리 텐트 가져올걸. 텐트 없잖아. 뭔 소리야.